아이를 얼마나 전문가적인 기질을 생활기구를 녹여냈는지,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과 성향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 네, 요런 모습, 요런 부분을 주로, 네, 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생활기록부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시고, 네,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지금 총 두 가지 영역으로, 네,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어머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이제 교과 부분, 그 다음에 교과 아래에 있는 이제 자율활동, 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해당하는, 네, 비교과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을 보시면은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A등급, 뭐 아니면 이제 100분위로 해서 들어가는, 네, 그런 점수가 들어가는 이제 지필고사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수행평가도 들어가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사항,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 RNE. 저 RNE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권에서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RNE라고 하는 것은 그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의 약자로 연구소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을 한 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렇게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해서 만들어서 그 주제를 정하고 이제 공통으로 이제 논문 한 편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알게 됐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비교과의 이 창제 활동에, 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입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고 그 입학 사정관들한테 저 자율활동 RNE 부분을 얼마나 잘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끔 녹여냈는지가, 네, 입학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시로만 봤을 때 지금 1등급인 학생은, 네, 성균관대를, 네, 지원을 하면은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역 균등 전형을 이용했을 때는, 네, 서울대를, 네,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정시 봤을 때는 동국대 정도면 무난하게 갈 수 있겠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네, 수시로 봤을 때는 이제 성대까지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는 안양대학교가 합격할 그 퍼센트가 높지만 이제 수시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용했을 때는 두드림 전형이라는 전형을 통해서, 네, 동대까지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인성이라든지 우리 과 또는 우리 고등학교에 왜 오고 싶은지, 뭐 무엇을 이렇게 절박해서 왔는지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고등학교 유형별 대입 준비 상황인데요. 총 네 가지 전형으로, 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입의 네 가지 영역은 일단 그 재수생이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정시, 그 다음에 저희 그 지방에 있는 고교에 다니고 있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특목고 뭐 외고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논술 전형,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노려볼 만한, 네, 학생부 종합 전형, 네, 총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은 재수생은 아니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네, 고등학교를 갈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외고나 뭐 일반고, 자사고를 이주학원 중등부에서도 가장 많이 가시고요.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형을 좀 짚어보겠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성적 외신, 네, 필요하죠. 그다음에 학과 적합성, 아까 뭐 그 한화고나 한양대에서 말했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 네, 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정해진 네, 고사를 보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등학교 때 가서 사실 아이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뭐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내신까지 신경 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어차피 고입이나 대입이랑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조금 더 뛰어난 이제 생활기록부의 항목들이라든지 면접으로 원하는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진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이제 생활기록부 관련 학과 적합성은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네, 시험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논술은 늦어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네, 부터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나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인데요. 100%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강대가 이렇게 발표 전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뭐 경희대, 중앙대 등등 예, 많은 또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큰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혹시 밴드 어머님들 보시나요? 네, 밴드 보시면은 그 전형에 대해서 점점점 수시 비율이 높아지는 기사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요거는 뭐 저희 재원생의 그 생활기록부는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샘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들의 이제 성취도라든지 원점수가 들어가 있는 네, 정량적 평가 방식에 이렇게 기입이 되고 아래는 이렇게 정량적 평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네,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그 생활기록부는 저희 지금 중학교 1학년 재원했었던 학생들의 이제 생활기록부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 위쪽에 있는 학생 거와 아래쪽에 있는 학생 거는 서로 다른 학생 겁니다. 근데 두 학생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 과목이 올 A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입시를 이제 할 때 1차 전형에서는 네, 합격을 하죠. 모두 이제 A등급이니까요. 그렇지만 보시게 되시면은 저희 영어니까요. 한번 영어 한번 볼까요? 뭐 영어에 관심이 많고 수업 태도가 바르며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학생의 그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보면은 일상생활에 관한 느낌이나 의견에 대해 말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그 의도나 목적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해서 적어서 내는 학생들은 아직 없겠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되어 있는 학생은 사실 고등학교 가야지 네,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나이스라고 하는 그 생활기록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계속 주기적으로 보셔서 이제 우리 아이의 요런 상황은 활동을 다 했는데 기입이 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들 뭐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 학교에서도 정확히 어떤 인재를 뽑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요런 히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잠깐만 그러면 저거를 네. 기말이나 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하는 건지 수시로 올려주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제출하라고 할 때 네, 수시로는 아니고요. 네, 정해져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짜겠다가 제출을 하면은 네, 선생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거세요. 전과목 올 A 학생이 네, 26명이 됩니다. 가반신상이죠. 정말 열심히 했겠죠.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행평가. 네. 수행평가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거죠. 학교 일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이제 그 성실하게 했고, 그걸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성된 학생은
26명 중에 7명이죠. 프로는 퍼센티지가 확 떨어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RL이 자기 주도적으로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런 활동을 하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창체할 경우에 어떻게 지원 동기를 적어냈는지 그런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영상 보셨던 그런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의 지원 동기에 어떤 그런 RNA를 통해서 생활교육부를 적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네, 마지막 단계에서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학부모님들을 모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만 그걸 어떻게 어필을 하고 생활교육부 작성을 한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나마 있으시고 또 지금부터 생기부가 스타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좀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이 로드맵은 네, 하나고등학교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중학교 때 네, 내신 상위권 뭐 A등급 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자유학기제라든지 독서활동, 봉사활동 네, 이런 걸 통해서 진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진로를 설정을 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관심 분야, 그 RNA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되겠죠. 파고 들면은 이제 본인이 한 분야의 전문가적 기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결국은 이것도 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내신 상위권인 중학교 됐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수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퍼센티지가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 설정은 결국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관심 분야의 학습 활동은 아까 보셨다시피 영어 같은 경우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문을 주어지고 대학까지 할 수 있고 목적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뛰어난 학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분야의 전문가적 기질은 네, 그 행동 및 특성 및 종합사항에 녹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생기부는 동일하고요.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이제 자격증 낙마 고등학교 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들은 중학교 때부터 학습되었고 몸에 익힌 학생들과 고등학교 와서 대입만을 위해서 바로 준비한 학생은 아무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드셔야 되고요. 절대 어떤 선배의 거를 그냥 무작정 모방해서 똑같이 베껴 써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내신 성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진로임한, 교내 수상, 교과 성적 및 이제 창체활동, 독서활동, 종합 및 의견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나만의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희 중학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4년간 뭐 자사고나 외부 이렇게 또는 일반고 지원했었던 이제 선배들의 그런 생활기록부 분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노출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다 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성공적 학습 방향이랑 네, 학습 목표 만들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형 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유형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등급 또는 최저 이제 B등급은 되셔야 되고 토셀 같은 경우는 이제 3, 4등급 정도면은 뭐 좀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5등급까지로 내려가면은 그거는 조금 네, 어렵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6번 모의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2등급 또는 이제 뭐 그래도 3등급까지 이렇게 좀 점수가 나오면은 뭐 조금 본인이 원하는 학교 지원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그 중학교 때 문법을 하고 유형을 파악을 한 거는 결국 이제 수능 독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뭐
사실 내신 범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뭐 모의 수능 몇 점 이렇게 주고 이게 이제 시험 범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 이제 2등급 정도는 나오셔야지 인서울에 있는 본인의 원하는 학교를 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았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논술 전형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2등급 됐을 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주아 학원의 이제 수업 프로세스고요. 저희는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이제 좀 심도 있는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법, 듣기, 독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서 아이들 주로 뭐 듣기나 문법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문법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법에서도 정확하게 뭐 가정법, 뭐 투부정사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영상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공해서 그걸 듣고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진단표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여름방학 특강인 이제 토세에 보는 또 문법 이런 거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요. 토세를 말씀드린 이유가 토세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은 좀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유형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네, 레포트를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저희는 3스텝으로 네, 이주아학원 중등부 수업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이제 생활기록부가 왜 계속 생기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저희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뭐 환하구나 소강대 환영돼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주하고 중등부에서는 생활기록부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서 네 학부모님들하고 본격적으로 저희 중학교 2학년 담당 이주하 중등부에서는 학생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냐면요. 자, 먼저 그 아까 상위적인 활동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뤄지는 진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진로활동이 우리 고입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전문가적인 기질을 뭐 표현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대입에서는 이 진로활동이 어떤 그 학과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근데 진로활동 우리 친구들의 생기부를 좀 조금 보면 대부분이 어떤 적성 검사를 몇월 며칠 날 했다, 어떤 직업 박람회에 갔다 왔다 이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활동을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꾸미기 위해서는 이제 진로 활동을 이제 고민함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단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혼자 이렇게 끙끙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상담도 구하고 다시 그런 활동들을 실천에 옮겼다라는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셔가지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라는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어떤 다양한 진로 탐색에 경험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동기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100도시 강연회를 듣고 어떤 뭐 직업을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영업맨의 그 내용을 듣고서 자기는 어떤 그 영업직에 어떤 뭐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자기 진로를 설정하는 거, 이 영업맨이라고 해서 좀 그러나요? 뭐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2학년 때 활동이고요. 진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학생들 바쁘고 우리 어머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로, 내가 하는 진로에 대한 독서 활동도 꾸준히 해나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한테 표현하기 위한 감상문도 주기적으로 쓰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1월 달에
같이 선생님 만났을 때 우리 이런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 이게 또 우리 고입이든 대입이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게 또 하나의 재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활동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율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자율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학교 행사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불가피하게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율활동에 대한 기록들, 생활 기록의 기록을 보면 몇 월 며칠 날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쓴 사람들은 성실히 임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율활동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좀 더 다른 학생들과 다른 자기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다라는 부분들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그런 기록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기록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냈다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 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지속되고 또 일관적인 활동을 해왔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으면 어떤 자율활동에 대한 가장 그 표범이 되는 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이 자율활동을 뭐 교내에서만 이루어진 거 아니라 이게 또 지역 활동으로 연계해서 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엮어서 자기소개서의 스토리를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님들 학생들 할 건 많지만 부분별로 조금 그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지역 활동이라든지 같이 해서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거창하게 뭐 이렇게 지역이라고 해서 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학교의 게시판 관리라든지 맨날 청소가 막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나 청소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활동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 자율활동의 부분에서 항상 뭐 회장님이거나 아니면 뭐 부회장님 타이틀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소소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꾸준히 일관되게 해왔던 부분을 드러나며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제 글로서 어머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 동아리 활동은 아까 앞서 얘기한 자율활동하고는 좀 약간 틀려요. 자율활동은 어쨌든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행사라면 동아리 활동은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택하는 부분이라서 학생들도 자신의 관심 분야를 한 부분이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활동이긴 하는데 실제 우리 그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학교에는 동아리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할 수도 없다, 이런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탓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상 학교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관심 분야 그 학생들을 같이 모으고 이렇게 직접 애들이 이제 창설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요청을 받고 이 동아리의 앞으로의 활동과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요청해 주시고요. 또 지원금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없더라도 이 동아리를 직접 만드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리더십에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에서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는 어떤 창의적인 거, 그리고 이 창의적인 활동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그 조직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배려했고 양보했고 규칙을 준수해 왔는지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면 일단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얘가 우리 학과에, 대입이면 우리 학과에, 그리고 또 고입이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요, 다음은 이런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독서나 이런 또 부분에서 또 나눠져서 유치원 책 읽어주기라든지 영역별로 서로가 이제 같이 나눠서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좀 어려워요.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봉사활동은 또한 또 사람의 인성 영역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서 주어진 부분을 그냥 학교에서 1년에 몇 시간 정도의 규정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학년별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아닌 분들도 여기 아닌 어머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왜냐 우리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도 이제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가장 많이 더 쳐주는 거, 옵션으로 쳐주는 게 개인 봉사 활동인데요. 개인 봉사 활동은 일단은 뭐 이게 많이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실제 많이 하는 것은 되게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일관되고 어떤 지속성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을 또 글로 표현할 때 어떤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니면 독거노인을 돌봤는데 독거노인을 보면서 또 이게 나도 이제 이분이 내가 없으면 또 힘들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라는 뭐 이런 그 감동적인 뭐 이런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제 그 다루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뭐 면접관들한테 좀 더 좀 많이 감동 있는 이러한 그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선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 봉사활동의 핵심은요, 어떤 인성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성 영역이 처음에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나 그 활동 속에서 내가 뭘 배워왔고 그리고 어떤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해주면 예, 일단은 그러한 자기소개서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학생과 어머님들이 같이 함께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이란 뭐 고아원, 양로 뭐 이런 원도 물론이고요. 뭐 하는 바사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독거노인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활동은 이게 학교 봉사 이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가장 이제 그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1학년 때 우리가 독서는 사실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영역별로 또 뭐 이루어지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권장하는 도서는 이제 월 1권이라 해서 1년에 한 12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느낌적 그리고 내가 생각에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 진로가 좀 설정되는 시기잖아요. 물론 아직도 사실 그 진로를 해서 무조건 그 진로 가야 된다는 거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우리 이제 앞으로 고입과 대입을 준비함으로써의 대략적인 진로를 계획할 텐데요. 이때는 이제 2학년 때는 진로 설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하면서 거기에 관련한 관심 분야까지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의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똑같이 이제 이런 진로 관련한 독서에 대해서도 이런 내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뭐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충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이제 합격에 대한 부분에 가까워지도록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독서는 일단 기본은 월 한 권이고 1년에 12권이고 기본 독서는 일단 반드시 읽어주는 건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2학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진로하고 같이 고민될 수 있는 진로 문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진로 독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는 1년 상은 그래요.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한 4월달부터 이제 학교에서 어머님들한테 이걸 배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 교과 활동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비교과 활동이에요, 사실. 근데 실제 우리 지금 다음 주부터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 있고 내신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한 80점만 맞더라도 수행평가를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면 애가 A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조금 이제 그 마음이 좀 급하지라 막 점수가 한 80점 나왔다 해도 성적이 떨어졌다고 막 되게 막 속상해하시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실제 이제 일단 우리 교과 과정은 내신과 수행평가 같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이런 생활 기록부에 대한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더해지는 부분이 이제 복수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활동을 1년 동안 어머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좀 로드맵을 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어머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3월에 이제 2월 달에 생기부를 하긴 하잖아요. 우리 그 전에 1학년이라서 이제 생기부 내용 자체가 없어서 기록 그 확인을 못 했다라고 한다면 2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전화해서 생기부 좀 어떻게 뭐 열람이나 출력이나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2월 달에 이제 자기가 1월 달까지 1학년 때까지 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거에 대한 3월 달 분석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그 저기 앞서서 설명하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중3은 지났어요. 사실 중3 같은 경우 지났고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고요. 애들 우리 2학년 학생들한테 해서 분석 계획을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8월 지난 다음 학기에 이제 새로운 방향성 이제 지금 한 이때쯤 되는 거죠.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그리고 이에 따른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각각 활동 속의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의 이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언제 우리 11월 달에 그때 선생님 한번 보시자고 할 거예요 아마. 어머님 몇 달 됐습니다 막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생활 기록부에 이거 좀 이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사실 실제 다른 애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직접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활동 했다. 기재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고요. 어머님들이 이때 계획별로 어떤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이제 논술에 대한 계획이긴 하지만 실제 한 달에 한번 독서목록 뭐 이렇게 읽고 이런 중간에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런 뭐 계획을 뭐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뭐 다른 이제 그런 수강이라든지 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전화를 드리고요. 항상 소통의 공간이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드라이브고 해서 이제 그 학부모님이 계시고 그 안에는 학생도 계시고 저희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 안에서 같이 어떤 우리 학생에 대한 뭐 생기부 정보도 마찬가지고 성적표도 이 안에 넣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구글을 항상 이제 구글에서 광고 구글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체크하셔서 우리 지금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떻게 학원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티칭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또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5개명을 이제 5개명을 세웠는데 내신은 일단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인데 이제 80점이라도 끝까지 이제 그 90점, 100점을 향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승부는 수행평가요. 수행평가라고 해서 이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수행평가의 배점이 높아지고 수행평가가 또 다른 또 이렇게 개인의 또 이런 내용과 뒷걸음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분명히 그 다음에 선생님께는 반드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표현은 사실 그냥 이제 구두로 막 이렇게 한다 해서 선생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니니까 일단 글을 쓴 애들한테 글쓰기 그리고 그때그때마다의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감상문이라든지 느낌적 뭐 이런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논술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교수님이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계획이 계획적으로 반드시 아까 했던 부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선생님한테 가져가기까지의 그러한 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1년 뒤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어머님들 다르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예, 아무튼 조금 예, 조금 떨린 마음인데 좀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